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러 티어 2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네크가 쓰는 용도로 저는 만들까 하고요.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매물도 있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만에 관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모든 소환수, 잼 레벨 2가 있죠. 가중치가 무려 25인가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걸 고정 분열을 할 겁니다. 고정 분열을 한 이후에 혐오 에센스, 스킬 점유, 지능 1티어하고 같이 봐주겠습니다. 다중 제작 봐가지고요. 점멸을 막은 이후에 액자일 슬램을 통해서 애쉴 보호막, 뭐, 애쉴 최대치 등 1티어를 봐줍니다. 그 이후에 점멸 변경 불가하고 효과 범위 띄워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분열이 있는데, 일부러 4개만 해놨습니다.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 씨앗도 많이 준비해놨죠. 첫 번째. 어?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진 넣어놓고요. 여기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퀄리티를 먼저 기분 좋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28퀄, 30퀄 만들어 볼까요? 아, 30퀄 될라나? 8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28퀄로 합시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제 게임 파트너 분이시고요. 같이 이번 시즌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신 분입니다. 에센스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좀 사놨어요, 제가. 혹시라도. 그래서 스킬 점유하고 지능 1티어 같이 봐주도록 할게요. 자, 지능이 뜨긴 떴는데 조금 아쉽죠? 지능 30. 뭐, 50 이상 떠야 1티어일 거예요. 지능이가 오늘 미쳤나요? 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보호막을 날려줘야 돼요. 할수 있어요. 이렇게. 우와. 소멸왕은 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접두어만 냅두고 전멸을 꽉 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쉴 퍼센트를 한번 1티어로 노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소멸의 오브를 섬뜩한으로 갖고 있는 이유는 전미어가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아이템에다가 고정 분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접두어만 의도적으로 날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액자 35 나왔죠? 그리고 돌려줘요. 아, 이 상태에서 만우 최대치 붙여주고 생명력 1티어 같으네. 아, 그럼 여기서 또 박아주고, 아, 이렇게 반복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한번 더 박아볼게요. 없어졌죠? 여기서 봐가지고, 자. 하하. 2티어. 아, 너무 아깝다. 58, 1티어. 나 최대치 꺼져. 오! 이 미친! 그치, 속았다. 와, 제대로 속았어. 오! 떴습니다, 여러분. 자. 힘들어. 제발. 나이스!
붙었어, 붙었어. 나이스가 아니네, 이씨. 아. 아, 그래도. 아, 효과범인 줄 알았어, 이거. 아, 나도. 아, 범위 플러스 2.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잠깐, 이걸 골라서 이걸 지워봅시다. 네. 일단 그거 고르는 게 맞고. 네. 아, 스트레스 받아. 잠깐만. 이거 날려야 돼요, 무조건. 자, 소멸 가겠습니다. 갑니다. 아. 자, 다시 갈게요. 와, 진짜 돌아가시겠네. 자. 어, 떴다! 어, 뭐야? 나이스. 진짜 나이스다. 제발, 이번에 붙어야 돼요. 끝나라. 야, 이트 실패했어요. 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발. 아! 이런, 씨. 바로 해줬네. 어. 소멸 갑니다. 아. 나이스. 아, 드디어 본다. 아, 효범. 효범, 제발. 아, 효범 신이시여. 아, 제발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잠깐만, 이거 할퇴하고요. 야수관 한번 갔다 옵시다. 아, 효범. 갑니다. 아니, 그 한 번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아, 그래. 아, 이거라도 고맙다. 어, 진짜 감사하다, 씨. 아, 어이가 없네. 나이스! 제발, 그만하자, 효범! 자, 이거 다운 만들고 연결까지. 좋았어. 걷다가 좋았어. 이제 효범 뜰 거예요. 효범! 나이스! 아, 끝났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여러분, 이거 그러면은 대충 밀었던 값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보리치 4옴작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작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속성 작업해야 되고요. 퀄작 해야 되고요. 좀 해야 될 게 많지만 어쨌거나 완성을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어, 자그마치 1미러를 썼네요. 아, 원래 운이 좋았으면은 30디바인에 끝난 거였는데
아이슬링 처트 했을 때 못 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결국은 9트에서 10트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요. 나왔죠. 역시 클라스, 멈추는 클라스 좋았습니다. 자, 스킬 점유 10, 특출 좋아. 이제 가는 거야. 아, 특출. 아, 진짜 씨. 우수 특출. 아, 장난하냐고. 제발. 특출 좋았어. 한 번만 11 가자. 나이스. 정규에서 한 번만 더. 아, 진짜. 아, 이거 못 하겠네. 짜증나 가지고. 아, 잠깐만. 우수? 특출? 정교? 완벽! 나이스, 끝! 나와줘야 돼요.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신호가 왔어요. 자, 최대 생명력 나온다고 말하고 있네요. 나와. 어, 잠깐만. 아닌데? 나왔다.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두어를 미리 수치작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접두어 변경 불가 해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신성한 오브로 전미어를 풀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30 디바인 있는데, 얼마나 쓸지 모르겠네요. 가볼게요. 원트에 성공해라. 아! 아, 하나 썼고요. 두 개. 아, 아름답죠? 자, 수치작도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대에서, 모든 능력치 13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3. 나이스. 됐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성스러운 오브를 써야 돼요. 자, 두 개만의 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갈게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라그나는 할 수 있다. 제발. 아이. 자, 92. 하자. 아, 82. 92. 할 수 있다. 실패할 일이 없지. 한 번에? 잠깐만, 이거 카오스 다 넣어놓을게요. 이거 모르고 투구에다가 카오스 발라버리면. 실수하지마. 성스러운 오브 맞지? 오케이. 자, 가자. 나이스! 한 방에 끝. 자, 이제 여기에 인첸트만 박으면 끝이 납니다. 이러면 아주 완벽한 영롱한 미러 투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게 어제 이거 만들려고 정말 고생했는데 드디어 만들었네요.